하이하 안녕하십니까. 크레센도 국제대학교 6기 곽다정입니다. 크레센도 국제대학교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아시나요? 오늘은 말레이시아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시차는 1시간 느리게 차이가 납니다. 통화는 링깃을 사용하고 있으며 1링깃에 약 280원입니다. 공용어로는 말레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화교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어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호바루가 한국과 크게 다르다는 점은 인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차를 이용하거나 그랩이라는 어플로 차를 불러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 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랩이라는 어플은 이동거리에 따라 가격이 측정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이동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힌두교 등등 있지만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히잡을 쓰신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진 종교를 대부분 믿다 보니 재학생분들도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써서 외출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크레센도 국제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만나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